라스베이거스 윈 호텔 카지노 알레그로 먹방입니다. 뭐가 왔어? 이번에 네 번째인가? 이번에 라스. 이 와이드 와이드인데 한 병에 172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리커십 가격도 텍스까지 하면 100불 넘는 좋은 와인이었습니다. 자, 문어다리, 구운 문어다리 요리시켰습니다. 제가 진짜 구운 문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물론 비싸죠. 문어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래도 맛있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야, 그래도 일단 잘 구웠네요. 미국 레스토랑, 이태리 레스토랑이든 미국 레스토랑이 좀 문어 잘못 굽긴 한데 잘 구워졌습니다. 이 다리 하나 있는데 24불입니다. 달러 하나 있는데 좀 비싸죠? 그리고 샐러드도 시키고 파스타도 시키고 피자도 시키고 뭐 이것저것 정말 많이 시켰습니다. 이 피자도 정말 정말 맛있었습니다. 로바가레타 피자도 시키고 그렇죠. 뒤에 봉골레 파스타. 여기서 뭐 클램 파스타인데 이것도 39불이나 했습니다. 와, 이건 좀 진짜 비싸네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와, 가격이 오이고 600불 넘, 티까지 700불 넘게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알레그로는 아니고 여기 뷔페인데 뷔페 혼자 와서 간단히 먹었습니다. 간단히 블랙퍼스트 뷔페 먹었는데 아,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가격도 괜찮았는데 이것저것 가볍게 먹을 만한 게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다 볼만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사진 하나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 19일날 9월 19일날 한번더 왔습니다. 야, 여기 오징어 튀김 진짜 맛있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는 보통 깔라말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도 여러 식당 거 먹어봤는데 이 집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제일 부드럽습니다. 뭐 마르게타 피자는 무난했고 맛있었습니다. 여러 번 먹었고요. 그리고 이 감자 녹기 정말 정말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야, 진짜 다들 음식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역시 여기 라스베이거스 퀄리티 죽여줍니다. 뭐 가격은 좀 세지만. 그리고 이 36불짜리 밥 하달래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태리 레스토랑 꽤 많이 왔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시켰는데 다 맛있는 거는 정말 보기 힘들었습니다. 진짜 여기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와, 진짜 너무너무 많은 음식 맛있게 먹어서 너무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와, 이 와인은 제가 먹어본 화이트 와인 중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었습니다. 소매가가 리커샷 가격이 한 150불 정도고 택스까지 붙는다면 170불 이상합니다. 굉장히 비싸죠. 코르크는 제가 챙겼습니다. 아, 코르크도 너무너무 예쁘네요. 야, 이제 와인도 끊어졌습니다. 역시 값어치 하네요. 자, 저기 이렇게 맛있게 먹고 계산서 보는데 와이고 1000불 나왔네요. 티까지는 1100불 나왔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 이렇게 맛있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와, 이렇게 좋은 와인 맛있게 먹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알레그로 먹방 끝.